자, 복화 2-16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미하. 아, 뭐 명명, 뭐 그거 죽는다, 뭐 죽어라. 뭐 해라, 뭐 시키는 것들 배웠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Pick up. Pick up. 아이고야. Your pencil. 펜슬 한번 써볼까요? P-R-I. 오 아니요 P E N C A I L 오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펜 펜 얘는 특이하게 쓰 얘는 그러면 쓰 몇 가지 소리 갖고 있죠? 크스 응 스크 스크 갖고 있죠 어 그래서 얘가 쓰 그래서 펜스 펜스토어 자 오늘 할 거 보겠습니다. 일단 픽업은 단어 할 때 나왔었고요. 픽업의 뜻은 주은 아 주어 주어 죽다 무엇 무엇을 죽다 라는 뜻이고요. 네? 합쳐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픽은 무슨 씨예요? 죽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씨냐고요? 죽다 씨 아 하다 씨 그래서 자 선생님이랑 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하다시로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뭐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이라고 했죠 명령문 명령문은 꼭 명령할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부탁 그렇죠 부탁하거나 게임할 때 충고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친구랑 싸웠을 때도 부탁하면 들어주려나 your 하고 뭐 your는 you 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유어는 너, 너는 너의 맞나? 유어가 뭐라고요? 너의 너의고 유는 너. 너는 누대고요 너를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대체 오늘은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 어려웠어요 오늘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라며 네 근데 그 이유로는 단어가 발음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 그 책가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벌써 Pick up your pencil. 오케이, 너의 연필을 주워라라는 표현.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그 다음에 너의 등에 매는 가방을요. Open. Open. Your back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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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B A C K. Bag. 백팩 P A I S R 에? 아닌데 아 네 헤이 얘 무슨 소리 내죠? 아 처음부터 아 백까지는 일단 맞고 나 백과 백 백팩이니까 P A N 이거 소리? 펜 백펜이야 백펜? 아니야 아니야 백팩이 얼마나 쉬운지 내가 가르쳐줄까? 네 이거 무슨 소리 낼까? 펜 아! 아! 백팩이 뭐가 어려워 백팩이 얘가 무슨 소리 내요? HK 왜 무슨 소리 내고 HK 아니지 이거면 스크요 아 이건요 액 그래 액 액 이러니까 팩 팩 이거는 백 백 그러면 이거는 택 택 그러면 이거는 악 렉 렉 그 다음에 이거는 렉 렉 렉 이거는 neck neck 이거는 back back 오케이 backpack 다섯 번 쓰면 되겠죠? 아 왜요? 어, 왜냐고? 네가 대답해봐 왜 다섯 번 선생님 저 미리 좀 메모 좀 해놓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헷갈립니다 backpack 미리 안 했다가 하면은 백팩이 뭐였죠? 백팩 책가방을 일단 적었고 이제 다음 차례는 백의 뜻은 등
팩의 뜻은 가방. 됐습니까? 네. 그러면 등에 매는 가방이니까 백팩이죠. 그럼 백팩은 배낭 가방. 등에 매는 가방이 배낭 가방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색 가방이요. 열어라, 너의 등에 매는 가방을 잃을까요? 네. 쓸데없이 그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배낭 가방이면 등에 매는 건데. 그럼. 오케이, 책을 덮으세요. Was your book. Close의 뜻은 닫다. 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을 텐데요. 좋다? 아니지. 좋은. 좋은이라는 뜻도 있어. 아, 아니지. 것보다? 뭔가 좋은 뜻이었는데 분명. 아, 가까운. 아. 오케이, 닫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가까운 지난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요? 지금은 둘 중에 당연히 하다시요. 하다시로서 왔겠죠.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표현이니까. 플리즈 유아 100만 달러. 100만 달러만 주세요. 하다시로 시작해야 되는데 플리즈가 하다시인가요? 100만 달러가 하다시인가요? Please give me. Please give me 100만 달러. Give me. Give 나에게 me. 주세요. Give me. Give 100만 me. 달러. 100만 달러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지? 100만 달러. 100만 달러. $1 million 하면 되겠죠. $1 million. $1 million 내놓으세요. Hey. 아, 도둑입니까? Are you a robber? 100만 달러 얼마지? 오케이. 자를 내려놓으세요. Put down. Put down. You are ruler. Ruler 한번 써볼까요? You are you a U E. 오케이. 네. 아. 오케이. 룰러는 룰러리 룰러도 틀렸고. 룰러도 다섯 번 써야 되겠죠. 다섯 번 써갖고 안 되겠다. 어제 다섯 번 썼는데 오늘도 다섯 번 쓴 것 같으면 뭐 똑같잖아. 오늘은 열 번 써야 돼. 백팩이랑 룰러랑. 왜냐고? 네. 왠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와. 왜 어제는 다섯 번 썼는데 오늘은 열 번 쓰려고 하는 거지? 아, 어제는 너무 어제는 너무 아깝게 틀렸어요. 그래, 오늘은 너무 아깝게 틀렸다고 하면은 와 다섯 번. 누가 아깝게 틀렸대? 네가 아깝게 틀렸대? 네. 객관적인 사실이야? 네. 주관적 사실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야? 네. 매우 주관적이네요. 아니야, 객관적이에요. 네가 뭐 아까 전에 이랬던가? 네. 아, 아쉽다. 이랑 유랑 헷갈린 뿐. 그랬을 뿐이야? 네. 인정이 안 되는데요, 저는. 룰러를 한번 써볼까요? L U R U R E R. 오케이, 열 번 쓰시고요. 왜요? 모르겠어. 그다음 너의 지우개를 주워라. Pick up. You are eraser. Eraser. 써볼까요? E-R-E. S-R. S-R. 이렇게? 네. LSR야? LSR이야? LSR. 아, 뭐지? LSR이야? 아니요. E. Ray. Eray. Eray. Sir. Sir. Eraser. 계속해서 룰러를 할 때 아, 왜 이렇게 어렵 왜 이렇게 어렵냐면 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연습 안 해왔다고 할릴 거죠? 예. 연습이 안 해왔다기보다 연습이 부족했겠죠. 아, 내가 그럼 내가 못한 거 아니? 나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일단 이레이서 고쳤어. 말도 안 되는 거 있으니까 눈에 거슬린다. 맞지? 아니요. 그럼 이 뜻은 뭘까? 응? Erase. Eraser. Pick up의 반대말 지금까지 한 거 중에 나왔는데요. Pick down. 아, pick down이었어? 아, 아. Pick down이 아니라.
포터. 그렇지. 아 생각하는 뭐지? 갑자기 부르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 좀 했습니다. 포터의 뜻은 내라 놓아라. 놓다. 픽업의 뜻은 올려라. 그렇죠. 서로 반대말이죠? 네. 오케이. Pick up. You're a racer. Pick up. You are a racer. 오케이. 그다음에 토할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이고야. 기다리는 중.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전에 수기 시험 잘 치세요. 아, 그 전에 저 이거 그거 주세요. 이벤지. 클리거는 되겠군요. 뭐 써야 되죠? 모른다고. 백팩, 룰러, 이레이서. 아, 일단은 첫 번째. 내가 백팩은